할렐루야. I am Emperor Mutonialeti. Mbenu Ngambia Sanji Tanning Dulu Ngado Koke. Parentata America Bankwan na Korea nga dingding ulu kumandi karandiro ke wati wati wokula mbe dauda kila afrika lala kumo janjandi mbe alaja lala tentula na sondo bela niyo bela halleluya. 다 잘 알아주시나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말 방언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말을 제가 배워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을 드렸습니다. 모르는 말을 배워서 한 번도 못 들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말만 하지 말고 다른 나라 말 여러 가지를 좀 배워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말만 하지 말고 영어만 하지 말고 불어도 좀 하고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그래요. 아이 성교사님 영어도 어려운데 무슨 불어예요. 그래서 내가 불어 쉽다. 막 불면 된다. 저도 이 말을 배우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혹시 여러분들 7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 뿌리 영화, 그죠? 뿌리 영화 있었죠? 쿤타 킨테가 기억나나요? 예, 쿤타 킨테가 나온 미국에 잡혀온 대부분의 노예들이 다 우리 감비아에서 잡아갔습니다. 바로 쿤타 킨테의 고향이 저희 감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옛날에는 405장인데 지금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주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가를 그 작사하신 존 뉴턴이라는 분이 노예 장사였어요. 노예 장사에서 감비아 사람 몽땅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선장이고 결국에는 자기도 노예가 되고 풀려나서 영국에 돌아가서 성공회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 있는 멜로디에다가 작사를 한 노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비아로 이렇게 불러요. 히나카와 쿠야리고 원래한테 당간디 이렇게 불러요. 참 좋아해요. 전에는 우리가 장님이었으나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보는 도다.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쿤타 킨테가 감비아 사람인데 미국에 잡혀갔다가 또 그들이 나중에 노예 해방이 되면서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게 감비아입니다. 저는 바로 그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요. 우리 감비아에 왔던 처음 선교사는 와서 1년 안에 병으로 그냥 죽어서 그 감비아에 가면 공동묘지 이렇게 묻혀있는 묘가 있습니다. 왜 그 뜨겁고 힘들고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에 무엇 때문에 와서 영국 땅에 태어났으면 영국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좋은 영국 땅 버려두고 힘들고 어려운 말라리아가 그렇게 많고 뜨겁고 힘든 아프리카 땅에 와서 일하다가 1년도 못 돼서 죽어서 묻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내가 세상에 찍기처럼 되고 살 소망도 끊어졌다. 40에서 하나 감한 말을 매를 다섯 차례 맞았는데 그럼 195대입니다. 엉덩이에 살이 남아있었을까요? 195대의 곤장을 맞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냈고 위험 시시때때로 하루도 위험하지 않은 날이 없는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날마다 이 위험 가운데 살면서도 왜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을까요?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지 목이 잘렸는데도 한참 설교를 하다 가셨대요. 이런 얘기가 뒷얘기가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원 땅에 사시면서
11조 안 떼먹고 감사한금 늘 내고 여러분 부활주일도 지키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부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주님 잘 섬기다 가면 되지 왜 하필이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힘든 어려운지를 왜 갈까요? 저는 말라리아를 도대체가 몇 번 걸린지 몰라요. 수도 셀소시만큼 걸렸어요. 그때마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 임종 기도도 하고 저희 아내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도 남겼어요. 여보 이번에는 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비는 누구 주고 이거는 누굴 주고 여보 당신 나 없어도 잘 주님 섬기다가 하늘에서 만납시다. 네, 이런 임종 그런 마지막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말라리아만 걸리면 성자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저한테 묻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목회하면 될 텐데 저는 또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대학 대학원까지 마치고 선교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 간 이유가 선교사 가려고 갔죠. 그리고 저기 캐나다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영국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감비아에 가서 15년을 보냈어요. 17년에 선교사역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또 감비아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도대체 이렇게 안 살아도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통 그렇게 살았나. 근데 저희 아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저희 생일날 여보 평생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당신 만나서 죽을 고생에다 온갖 모험에다가 이상한 병에다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게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요. 평범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평범한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힘들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죽음을 다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갈까요? 저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우리 선교사들 참 귀한 분들 많았어요. 독일에서 같이 일했던 하나 후레스타 할머니는 감비아가 독립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감비아 땅에 왔어요. 벌판에다가 천막을 치고 사약을 하니까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얘야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돌아가자 아무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건축가라 거기다 건물을 지어준 게 저희 선교부 본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던 침대를 감비하러 가져왔어요. 엄마 아빠가 쓰시던 침대라도 한번 살고 싶어서 감비아도 침대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사시다가 은퇴하고 가시면서 저걸 그것을 우리 가족한테 주고 갔어요. 이렇게 부모도 사랑하지만 왜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직업도 떠나고 좋은 편안한 삶도 떠나고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사역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래서 선교는 비밀이다. 제가 오늘 천지를 누설하려고 그래요. 선교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선교는 비밀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굉장한 분이야. 제가 대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하는데 청년 대학생들 집회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그래요. 얘 걔는 왜 안 나오냐? 아 이번에는 안 나온대요. 왜? 선교사가 와서 집회 오니까 안 나오겠대요. 왜? 혹시나 잘못하다 잡혀가면 곤란하니까 안 오겠다. 혹시 선교사 잘못 얘기 듣고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선교를 모르시면 평생 도망 다녀야 되고 선교를 알면 아주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알아야 자유하는 것이 모르면 항상 불안하고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여기에 와서 속 시원하게 선교의 얘기 벌써 귀한 분들을 위해서 들었는데 오늘 저희 제목은 선교는 비밀이다. 선교는 은밀한 사건이다. 아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이 신비함을, 이 은밀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옆에 그 6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전에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까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는 알게 했지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아니한 숨겨진 사건이 뭐냐? 왜 선교는 비밀이라고 말하느냐?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만 6천 개 교회가 됐는데 다 선교하나요? 안 해요. 15%밖에 안 된대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다 선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목회에 부름 받았지 선교에는 부름 안 받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장로님들은 또 집사님들은 나는 한 교회 충성만 다 해도 모자란데 힘든데 무슨 뭐 세계 선교까지 생각하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신지 자기의 주머니만 넣고 다니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왜 선교가 비밀인가? 비밀이에요. 로마 16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에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전에는 숨겨져 있었대요. 자, 미스터리인 것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창세기 이래 지금 아담을 사람을 지은 이래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주님 빼놓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죠? 누가 걸어봤어요? 아무도 못 걸어봤어요. 베드로 빠친 사람입니다. 9시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말해서 미안하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유명한 문호로 책을 많이 써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해본 적 없어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많은 문호로 위대한 러시아의 문호로 그렇게 많은 책을 썼지만 그런 말을 해본 적 없어요. 교보 문고에 가서 모든 책을 다 짜깁기를 해서 눌러서 짠다고 해도 그런 말 안 나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문호도 정치가도 군사 전문가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베드로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멋진 말, 이런 멋진 말, 이렇게 멋진 말을 했던 이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 받고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던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설교를 들고 4천명, 5천명씩 돌아왔어요. 베드로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너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 바요나, 시모나,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 네 이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과부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옷을 해서 주었던 너무 자비로웠던 권사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일찍 가셨어. 그때 그 과부들이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다가 이분은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빨리 기도해서 좀 살려주세요. 그럼 방에 들어가서 다비다 그 권사님을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 같은 분이 베드로야. 근데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을 때 당신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좀 전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왜 날 불렀습니까? 아니,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고넬료 그리스 사람이 와서 그렇게 자기 나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파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모셔다가 그분에게 복음 듣고 너 식구와 모든 식구와 구원 받아라. 그래서 모셔왔는데 베드로는 딱 이방인이 불렀다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신은 알다시피 유대인인가 이방인과는 절대 상종이 안 되는데 왜 날 불렀냐? 이럴 수가 있어요? 미스테리 아니에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오병의 떡부스러기도 그렇게 많이 먹어보고 무리도 걷고 천국의 열쇠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가서 한 번 설교에 4천명 5천명씩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분이잖아요.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은 1984년도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교회는 부자고 사람도 많은데 왜 선교를 열심히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다. 아직 내게 계시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권위가 땅까지 증인되라. 이런 계시가 막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냥 발에 걸리도록 지금 다 너부러지는데 그게 안 보이실까요? 제가 강의를 3일 동안 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요. 선교사님, 왜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까? 원로 목사님으로 평생 목회했는데 선교 설교 한 번도 못 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안 보이니까.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특수 은사를 받으신 분이다 그래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서 그게 안 보였을까? 베드로도 안 보였으니까. 어떤 젊은이는 그래요. 아이, 선교사님, 베드로도 몰랐는데 제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용서를 할까요? 선교?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선교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참 미스테리야. 난 사도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감춰져 있던 거였어요. 아무나 알려준 게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셨으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제가 온 교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선교를 깨우면서 아주 지쳤어요. 아무리 깨워도 저희들이 눈을 못 떠요. 이 선교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유는 하용규 목사님이 저하고는 아주 한 30년, 30대에 만나서 같이 일하고 같이 돕고 같이 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분만큼은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나는 그분만큼 선교의 목숨을 걸은 분을 못 만나봤어. 어떤 선교사는 인사하러 갔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고 병원을 짓는 의사인데 갔다가 한 목사님한테 그냥 돈을 3억을 받았대요. 인사하러 갔다가 나 당신을 잘 못 도와주지만 그런 당신 귀한 일을 하는데 내가 헌금을 하겠소고 3억을 했대요. 미국을 날라서 비행기를 오는데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모르고 왔대요. 역시 멋있어요. 우리 이재원 목사님 와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지금까지 1440명의 성사를 보냈어. 지금도 거의 800명의 성사를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저는 29명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당회가 그 너무 많다. 40명, 50명 너무 많다. 우리 교회 후원 못한다. 좀 줄여라.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간다는 사람이 능력만 있고 훈련 받아서 자격만 있으면 보라는 거야. 굉장하잖아요. CGN TV가 1년이면 260억이 든다는데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말렸어요. 아, 목사님,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당신이 계실 때는 될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삽니까? CGN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전문가가 와서 그랬대요. 하용조 목사님, 이 위성방송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 알고라니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 그랬대요. 제가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모르니까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요, 선교는 저질러야 되는 거야. 저질러야 되는 거야.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많이 빌려서라도 선교사 무지하게 보내세요. 1,000명, 2,000명, 막 3,000명씩 은행 빚내서 막 빌리세요. 그리고 은행은 이자만 갚으시면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떼먹는 게 아니에요. 떼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선교사 가는데 빚져갖고 못 거는 사람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추워버렸어요. 아, 그 은행이 언젠가 갚으면 되겠죠. 뭐 주님 오시면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 컴미션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은행에 미리 갚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그래요. 당신들은 선교하려고 돈 빌려갔는데 왜 미리 갚느냐. 천천히 갚아라. 아,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아주 고마웠어요. 선교 비밀. 제가 여러분 이거 준 거 말입니다. 이게 지금 4시간 강의를 지금 제가 이거 1시간만 하라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큰일 났어요. 내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선교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여기에서 비밀을 뭐라고 했느냐.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가 막혀요. 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에서 나온 말이 영어로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우리말로 말하면 미스테리.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스테리라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은 미스테리가 어떤 사건이 미궁에 빠져서 해결이 안 되는 걸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미스테리는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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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비밀을 말할 때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써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 대한민국 사람들의 미스테리는 뭐냐?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돈을 훔쳐다 어디다 뒀을까? 이건 전 국민이 알고 싶은데 모르는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마 본인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머니 얼마밖에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전 국민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본인도 못 쓰고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미스테리는 베드로가 몰랐어요. 얼마나 몰랐느냐. 나중에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더라. 그때야 깨달아서 고넬료의 집에서 한 100명 앉혀놓고 밤새껏 설교를 했더니 아, 자기가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성령이 받으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물로 세례줌을 누가 그 말이오고 그날 밤에 그냥 고넬료의 집에서 100여 명에게 세례를 준 게 이 베드로가 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를 못 만났으면 눈 못 뜨는 거예요. 선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장님이야. 못 드는 거예요. 비밀이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또 미스테리가 있어. 아, 이 베드로가 저녁에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할례당에 온다니까 뒷문을 열고 도망가다가 바울한테 걸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나무랐지 말아. 당신이 도대체 수제자인 당신이 도대체 선교의 시옷자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을 다니고도 선교를 모르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바울한테 걸려서 얼마나 혼났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바울을 나무래야죠. 그잖아요. 형이 거꾸로 돼버렸어. 왜? 선교를 모르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또 하나 오해가 되는 것은요. 사람들은 선교하는 것은요. 선교사는 특별하고 선교는 특별한 소명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고 열정 있는 사람들만 하고 목사님들이나 하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은사받은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 선교는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만에요. 선교는 소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 선교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예배 드리는데 소명받아야 됩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데 소명받아야 돼요? 누구나가 예배 드리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예수 믿을 때 다 받아버렸어.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다 부름받았어요. 무슨 여러분, 평신도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평신도란 말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나는 침례교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침례교는 신학교 안 나와도 한국 침례교는 잘 모르겠는데 성도 중에 정말 설교 잘하고 멋있고 목양을 잘하는 분 같으면 교인들이 다 몰려와서 머리다 손 얹어버리고 너 목사다 해버려요. 그죠? 아, 이게 침례교잖아요. 멋있어요.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 개척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교할 수 있고. 그래서 장로님 교인들한테는 그래요. 여기에서 그러다면 큰일 난다. 취직당하니까 선교지 가갖고 살아야 가갖고 여자가 가서 세례지고 침례줬다고 누가 성찬식 했다고 누가 치료하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하나님만 아시는데 가서 몰래 해라. 하나님이 다 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명 없어요. 소명 없어.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지자 되려고 그러냐. 아, 주님을 만났어요. 천국에 갔어요. 환상을 봤는데 막 지도가 크게 내 앞에 다가왔어요. 뭐, 심지어 이런 분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구름이 글자로 써줬대. 가라고.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구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그래서 훈련시키면 지금부터 절대로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구름을 봤다더니 무슨 지도가 크게 됐다더니 환상을 봤다더니 꿈을 봤다더니 주님을 만났다더니 천국에 갖고 주님한테 선교하는 얘기를 들었다더니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그게 소명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간직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선교사 됐다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아니네. 그죠? 환상도 본 일도 없고 음성도 들은 일도 없고 주님도 만난 일 없어. 나는 아니네. 천만에요. 저는 감비아 가는데 한 번도 꿈을 꾼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지도가 커진 적도 없고 누가 예언한 적도 없고 나한테 밀어내게 한 적도 없었어요. 저는 성경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성경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가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고 난리가 나고 역사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막 음성도 들리고 천국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함께시 성경은 소명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명 받을 때까지 아내 사랑하는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명 받을 때까지 남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소명 받으실 때까지 내 이웃 사랑하는 거 안 하십니까? 소명 받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안 합니까? 무슨 소명이 있어요? 숨 쉬는 것이 소명인 건 있나요? 숨은 그냥 쉬는 것이 무슨 소명이 있어요? 선교는 사명입니다. 소명이 아니에요. 부름 없어요. 몽땅 다 부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그러지 않았어요. 사명.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 아니라 어사인먼트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소명이 아니라는 거 아시고 또 하나 로마서 16장에 보면 전에는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아, 왜 선교가 숨겨져 있었나.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못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숨겨져 있었냐? 구약에는 선교가 다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부르더니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했습니다. 야곱에게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신약 성경도 보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치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니까 우리의 성씨를 다 바꿔야 돼요. 왜 시냐? 아시로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성이 아시고 이름이 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아시로 변해야죠. 그래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로 열정을 가지고 있냐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냐? 아니라 우리의 조상도 되느니라. 그죠?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삭개를 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도 구원받는 모델이 아브라함이요. 기독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구약에 보니까 이런 선교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신 줄 알았어요? 요셉부터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충성, 아브라함의 열정, 아브라함의 헌신 막 이런 설교를 해봐야 진짜 중요한 거 빼먹어버리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자손 하늘을 한번 봐라. 뭐가 있냐? 별이 있습니다. 별같이 많을 거다. 땅을 봐라. 뭐가 있냐?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처럼 많을 거다. 여러분 유대인은 통통 털어봐야 1400만이요. 1400만을 보고 하늘의 별이라고 그랬겠어요? 1400만을 보고 땅에 있는 모래라고 그랬겠어요? 열국의 아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숫자를 보여준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 맺은 언약이 선교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선교가 없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받으라는 게 그게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아브라함 설교를 아무리 해봐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아브라함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 시대가 왔어요. 근데 야곱은 자녀 교육이 잘못된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니 열두 자녀를 키우는데 라헬에게 낳던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갖고 다른 아들들은 전부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고 형님들의 일태에 보내면 잘 봐라.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디비지 자는지 전부 보고해라. 스파이를 만들었어. 그냥 형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아주 미워하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17살 될 때까지 일도 안 시켜요. 그러니 요셉이 생각해보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시간 많으니까 디비저 잠만 자고 꿈만 꾸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야곱이 철저히 잘못한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일을 시켜야지. 그런데 그걸 그냥 야곱이 그 아들을 꼭 잡고 있었으면 그 꿈은 개꿈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형님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막 섭니가 그를 노예로 팔아먹고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27살에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 요셉을 거리 보내서 애굽 땅에 보내서 종살이 옥살이 그를 왜 총리 대신 만들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러더니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교지로 딱 정하고 애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냈느냐? 요셉만 보낸 게 아니라 야곱의 다시 모든 식구 73명을 그냥 몽땅 다 보내버렸어. 선교사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430년 동안에 얼마나 그들이 멋있는 삶을 살았겠어요. 430년 동안. 그리고 430년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성경을 잘 읽으시면 너무 재밌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잘했겠어요. 그 증거를 찾으면 첫째로 드디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막 금, 패, 물, 자기 있는 거 막 귀중한 구중품 다 줬다고 써 있어 성경에. 아니 왜 줬어요? 미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갖고 몽병 들려가지고 그냥 꿈속에서 자기 막 반지 빼고 막 목걸이 빼고 그 빼고 다 그냥 갖다 줬나요?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애굽 사람들이 헌금한 거요.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 이제 떠나서 고생의 길을 가는데 사막길을 가는데 이거 가지고 노잣돈 해라 이거 써라 전부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출애굽을 딱 하는데 홍해바다 갈라져서 간 것을 애굽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갈 때 세례받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모른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 아주 재밌어요. 역대하 마지막 장 35장인가에 보면 재밌어요. 애굽의 왕 느고라는 왕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종족을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딱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임금이 누구였냐면 그 멋진 7살의 임금이 돼서 그렇게 멋있게 정치를 잘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가 임금 시절이야.
아이, 그런데 이 느고 왕이 딱 와가지고 군사를 몰고 오니까, 아이, 요시아가 깜짝 놀라니까 자기 군사를 이끌고 막 천정으로 나가니까 느고 왕이 그랬어요. 요시아 왕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갈그미스라는 종족이 나쁜 종족에 너를 건드렸으니 이들을 쳐라. 그래서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내가 순종함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요시아 임금이요, 당신 상관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이, 그런데 이 요시아 임금이 그렇게 좋은 임금이 그 말을 좀 잘 듣지 안 듣더니 그냥 결국은 싸우려다가 활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여기 깜짝 놀라. 아니,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선지자처럼 왔어?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 이미 애굽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하셨어.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 다 잡혀갔습니다. 그렇죠?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할 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워서 성전을 건축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 왕이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섬겨라. 그리고 그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70년이 되면서 사이러스 왕이 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드디어 돌아오는데 3분의 1만 돌아오고 하나님은 3분의 2는 그 나라에 심어뒀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3분의 1만 고국으로 돌아오고 3분의 2는 바벨론에 놔서 그들의 영향을 끼치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했어요. 자,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수산국, 당시의 수산왕국은 얼마나 같은지 유럽까지 총지배를 때 여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 증거했어요. 모르드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선교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은 낙 쓸어버린다. 그래서 요나가 갔어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더 재밌는 일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 그랬더니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 병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의 서한을 가지고 유대 땅에 갔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그 편지를 주었더니 나아만이, 당신 나라에는 병 고치는 사람이 있더니 빨리 고치시오. 강국이 와서 편지를 내놓으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지금 별미를 붙여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거다가 막 그냥 괴로워하니까, 이 소리를 들었던 엘리사가 보냈어요. 임금이요, 대체 무슨 짓 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줄 당신 모릅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고 씻어라. 저는 요단강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못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으니까 그 요단강 별로래요. 한강만도 못하대요. 그리고 막 구정물이 많은 그런 땅이 요단강이라는데 저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를 들어가는 나라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부하들이 순종하라고 그 안에를 들어갔어요. 일곱 번 하고 나으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여, 내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 나라에만, 이스라엘의 땅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그분만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가면 우리 왕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내가 신하니까 수종 들 텐데 수종 드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라고 했어. 넌 속으로 믿으니까 됐다, 그렇게 믿어라. 그 다음에 또한 제가 가져온 나귀에다가 이스라엘 흙이라도 좀 잔뜩 싣고 와서 제가 이 위에다가 집이라도 짓고 성전이라도 짓고 섬기고 싶은데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가져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속에서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애굽을 선택하고 바벨론을 선택하고 페르시아를 선택하고 이런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역이 진행됐어. 그래서 이렇게 사역한 사람들, 요셉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모세나 느헤미야나 아니면 에스더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그나 요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선교정령으로 비자발성 선교사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이미 선교하는 게 다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중요한 건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사이에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부활을 안 믿고 그냥 갑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니들 왜 이렇게 낙심해서 가냐?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어. 아, 그래서 이슬람은 뭐라고 그러냐? 봐라, 예수는 사실은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제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하고 죽고 예수님은 변장하고 도망가셨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자기 스승이 와서도 몰라봤지 않느냐? 어쨌든 나타나서 뭐 부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못 믿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줬다고 그랬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가르친 성경이 44절도 보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나는 이 말에 쇼크를 입었어요. 선교 얘기가 그냥 뭐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이건 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러분 선지서는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번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더니 와, 성경은 선교적 흐름을 통한 구속사예요.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구약에 이미 딱 세 개 선교를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사람을 지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전부 망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가면 정령 죽으라 했으니까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아담의 후손은 다 죽어버려야 돼요. 희망이 없어져서.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을 준 게 뭐냐 하면 예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고 뱀은 그 뒤꿈치를 물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다는 말이 써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됐어요.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첫번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담의 자손으로는 전부 망할 텐데 하나님이 언젠가 여인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렇게 뱀의 머리를 사하게 할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딱 부르더니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딱 바꾸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백성만 구원받게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8명이 있었거든요. 8명이 있었어.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두라에게서 결혼해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8명이 있는데, 제가 8명의 식구가 다 구원받았으면 예수 안 믿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이삭 하나를 딱 택하고 7명을 버려버리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날 낳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없으면 난 세상에 안 왔습니다. 아버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시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시고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당 갑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부자지간입니까? 예수님 믿으십시다. 저희 아버님 한 10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한숨을 한번 푹 쉬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믿지. 그럼 우리 아버님이 교회 가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생물학적인 가족은 가족이 아니요. 남편과 평생 함께 살아도 그 남편 예수 안 믿으면, 아내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남편은 지옥 가버리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두 사이에 태어난 생물학적인 아들,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을 낳고 열 명을 낳았어도 그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죄송해요. 지옥 가버리면 끝이야.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는데 안심하고 사는 부모들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혹시 교통사고나 뭐나 밥 먹다 죽어버리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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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도 없고 자살도 안 돼 도망도 안 가 사라질 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그 아들을 놓고 전도를 안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여덟 아들이 그 중에 이삭만 구원받다는 게 막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어. 아, 언약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가족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다시 시작되는 가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붕어빵입니다. 그죠? 똑같이 찍어낸 거야 이렇게. 똑같이 찍어낸 거야. 그러나 사실은요, 이 붕어빵과 여러분 이 호박엿을 좀 생각해 보면 붕어빵은 부어져 그죠? 근데 먹어보니까 비린내가 나던가요? 아, 비린내 안 나죠.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가짜 빵이야. 교회를 다니는데 붕어빵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못 믿고 사는 붕어빵. 아니요, 그건 붕어빵 아니에요, 그건. 근데 호박엿은 생기건 아무렇게 생기고 길든지 짧든지 둥글든지 깨졌든지 부드러기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 호박이 들었잖아요. 그죠? 아,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호박엿이에요. 성경 전체에 그분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계속 나오더니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요를 만들어서 모델을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야. 아브라함의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는 이 선교가 다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어서. 그런데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선지자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케 하려고 이 비밀의 계시를 조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거야.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쥐어박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발로 박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 정체가 없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선교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섰어요. 근데 참 재밌어. 아니 어떻게 아그리빠 왕이 죄수를 만나려고 감옥으로 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왕이 죄수를 만나려고 스스로 걸어서 감옥에 찾아오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대단했습니다. 탁 왔어요. 와서 바울아 내가 허락하니까 말해라. 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며 이 길을 가는 이유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거.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뭘까요? 기가 막힌 거지. 갈라디아 1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선교의 길을 가고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선교의 계시를 주님한테 직접 받은 거야. 직접 받았어요.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다 본 적이 있어요? 사도들하고 같이 지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뭐 책을 읽어봤겠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선교의 비밀은 직접 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천사라도 내가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이랬잖아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책망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선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선교의 비밀을 깨달은 제가 선교지를 안 가겠어요? 가지요. 가지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대학 졸업, 대학은 졸업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요? 우리 집 아들이 선교사 간대요. 와, 여러분도 그러겠지, 그죠?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 가겠다면 정말 기쁘고 막 너무 막 그러겠죠. 야 가자, 너 뭐 필요하냐? 신발이냐? 옷이냐? 너 필요한 건데 사줄게. 그러시겠죠? 경사났다고 하시겠죠? 죄송하지만 어떤 분 목사님은 그러시다고 그래. 죄송하지만 야 너도 너 말고 갈 사람 많다. 그렇게 안 보내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러서 그랬어요. 너 멋지다. 너 어떻게 그런 결정했냐? 자랑스럽다. 절대로 만변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 있다. 만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더라고. 왜 저희 아내나 저가 왜 그렇게 선교를 그렇게 하기를 원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이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은 자녀를 선교사 보내기가 너무 힘들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우리 아들 거기다 보내면 어떻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그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 넣으시지 마시고,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친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 목사님 둘째 아들이 꼭 선교사감입니다. 옆에 앉은 권사님 둘째, 첫째 아들이 꼭 선교사감입니다. 걔 좀 보내주세요. 걔 좀 보내주세요. 걔는 틀림없이 선교사감입니다.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세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남의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 거기가 가야 된다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미국에서는 선교사를 못 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봤더니 부모 반대야. 아, 부모들이 그래요. 내 눈에 흙 들어가지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런 얘기하는 부모가 있으면 흙을 빨리 집어가고 한 줌 두고 끌어. 눈에 흙 들어가면 간다. 눈에 흙 들어가면 간다. 여러분 선교는 첫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밀을 깨달은 거야.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래서 아그리파 왕한테 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그런 거야.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나는 제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네가 그 짧은 말로 나한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느냐. 짧든지 길든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대통령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안 했으면 자살 안 했을 거야. 대통령 됐기 때문에 죽었지 그죠? 여러분 미국의 제9대 헨리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봐요 젊은이들. 헨리 해리슨 대통령은 제9대 대통령 되고 얼마나 신이 났던지 너무 기뻐갖고 대통령 취임식을 한 날 연설을 1시간 45분 동안 했어.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 다 맞고 신나서. 아 그리고 그냥 막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3월 3일 날 대통령 취임했다가 4월 4일 날 폐렴으로 죽어버렸어. 딱 한 달 하고 죽었어요. 아니 대통령을 해서 비석에다가 대통령 했다고 써붙이야 뭐예요? 아 그러면 돈 버는 거 좋다. 이 젊은이들 쓰고 있는 아이폰이라는 것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스마트폰 기가 막히잖아 이거. 내가 그분의 책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있어. 이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이 아이폰 만들었겠냐. 신의 계시를 받아야 이 정도 물건을 만든대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얼마나 돈을 벌었는데 중국 사람들 발로 밟아갖고 하나 만들면 4천원 주고 그 만든 팍스콘이라는 공장은요 죄송해요 그냥 13명의 젊은이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투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남의 피 죽음을 통해서 번 돈이 5조를 벌었어요. 5조를 벌으니까 하루에 1억씩을 써서 다 못 쓰고 죽어. 그런데 그 돈 5조 벌어놓고 죄송한 난 54살에 췌장암 걸려서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 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 물론 다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다 해서 훌륭한 게 주님의 이런 사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그 사람한테 빠져가고 정신이 한다는 사람이 없는데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 와서 강의를 하는데 막 연세대학교에서 15,000명이 모였어. 그 사람 강의를 한번 들으라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한국에 가서 뒤로 넘어질 뻔 알았어. 자기 생애에 이런 강의를 처음 한 거야. 그 책이 유명해요. 뭐, 무엇이, 정의란 무엇인가, 막 도덕적인 세계. 그 다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책들 난 다 읽어봤어요. 그 읽어본데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가지 막 다 목매 달아요. 근데 그분 얘기는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정말 괴롭대요. 왜 괴롭느냐?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병원 입원해서. 누가 나한테 지난 부활절을 질문해요, 우리 교인이. 성교사님, 마지막 사람이 죽어갈 때 병원에 있을 때 생명보조장치를 해가지고 계속 약물 주입해갖고 오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죽도록 다 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그랬어요. 대답하기 곤란하네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면 죄잖아요, 그러면. 그럼 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주 이 세상이 아주 웃기는 세상인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지금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몇 시간입니다. 172명 전 세계 슈퍼 엘리트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172명의 슈퍼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박사들. 한 사람도 희망이 있다고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오신 분은 희망이 있죠. 뭐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은 선교로 망합니다. 난리, 전쟁, 수소폭탄, 원자폭탄, 북한에 있는 원자폭탄, 그런 걸로 세상 안 망해요. 주님이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쓰나미, 허리케인, 막 수소폭탄, 원자폭탄, 막 그냥 이 지구에 온나라, 이것으로 세상은 망한다고 못 얘기했지만 전부 사기꾼들이야. 그걸로는 안 망해요. 세상은 뭘로 망하느냐? 선교로 망합니다.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교회가 이걸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만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좋은 집 가지고 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고 살면 새끼도 못 먹잖아요. 나는 지난 주일에 아프리카 기니미 사원을 갔다 온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제가 일하던 감비아 옆 나라고 저는 그 나라를 늘 가서 봤어요. 아주 가난한데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한지 장관들도 점심때가 돼도 밥 먹자 소리를 하는데 국가가 3개월 동안 공무원들에게 봉보를 못줘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배 터져서 죽고 어느 날은 없어서 죽고. 가장 무서운 병이 뭔줄 아세요? 에이즈. 천만에요. 에이즈 안 무서워요. 엄마가 에이즈를 가지고 내기를 낳았어요. 막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기 젖을 먹이하잖아. 안 되죠. 애기가 태어났을 때 에이즈 안 걸려있어. 그럼 언제 걸리냐? 엄마가 수유를 시작하면 걸려요. 그럼 에이즈 젖 안 주면 되잖아. 우유 먹이면 되잖아. 너무 쉽네요. 그 우유가 어디 있어요? 그 우유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그 여자는 에이즈 안 걸렸지. 그러면 젖을 안 주면 며칠이면 죽겠죠. 젖을 먹이면 6년은 살아요. 그러면 에이즈가 무서운 병이요. 가난이 무서운 병이요. 가난이 무서운 병이죠. 저는요, 그렇게 말라리아 많이 걸려서 살았어요. 좋은 약 먹고 살았어요. 막 교통사고나서 막 뼈가 위로부터 밑으로 7개가 부러지고 머리털이 터져가고 신경이 다 잘라서 반신불수가 돼서 다 건강해졌어. 한국 병원 줬고 미국 병원 줬고. 아프리카 사람 저처럼 그렇게 교통사고나고 말라리아 걸렸다면 살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걱정이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예배해도 안 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와요. 아무리 찬양해도 안 와요. 오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지금 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라. 요 비밀을 알았던 선교사들, 요 비밀을 알았던 바울, 요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가 로마를 간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선교사들이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이 선교의 비밀, 선교는 미스테리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알아. 제발 좀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 프린트든 건 여러분 기회가 없어서 다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연구를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이에요.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살고 제 아들이 선교사로 가고 선교 일하다 죽는 걸 난 내 생애 가장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소명 없어요. 여러분 나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단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헌금해서 하는 선교사 이렇게 나눠지는 것뿐이요. 안 간다고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무릎 선교사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돈 벌어서 헌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선교사야.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해주세요.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